보자. 1억 원 투자한 연구용 당근 80kg 훔친 도둑의 최후. 남녀 3명 대학교 농장에서 당근 7, 80kg 절도했대. 일반 시가 약 20만 원. 알고 보니까 1억 투자한 그야이 당근을 훔쳤다가 졸지에 연구에 차질 생기고, 도난 당근은 질병 저항성이 좋은 품종 연구용이대. 데이터 도난 사건이었대. 시가로 치면 20만 원어치지만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당근과는 다른 질병 저항용 품종 개발 중이던 당근으로, 이 당근 연구에만 무려 1억 2천만 원어치가 들어간 당근이래. 처음에 당근 서리도 소식이 들렸을 때 한두 개 뽑아간 것도 아니고 밭에 있던 모든 당근을 뽑아갔다는 거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연구 데이터를 훔치려는 목적이거나 아니면 연구를 방해하려는 어떤 그런 세력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범인 잡혔대. 인터뷰를 했대. 1억 2천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당근이 어떤 당근인지 알고 훔친 거예요? 왜 하필 당신들은 당근을 이렇게 20kg이나 나는 전 소년이 훔쳐갔습니까? 되었는데 솔직히 나는 말했을 때 가진 것도 아무 없고 부분에 교도소를 욕심을 부리는 가렵니다 자리도 없고 라고 그리고 하더군요. 무슨 분위기도 없었지만 우린 그 남한테 여자 10원짜리 소년이 하나도 약 손을 30년 입힌 적이 동안 한 없는데, 번도 내가 본 적이 날마다 아니었다. 손해보고 거기서 당근을 캐와서 TV 나왔다고 하고, 경찰이 갑자기 밀어닥치고 이러니까 너무 놀라서 그 후부터 심장병도 생기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돈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나? 당근 훔쳐간 사람. 그 돈을 못 갚으면 징역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억 몇천만 원 어떻게 갚아줘요? 안녕하세요? 당근이세요? 금액 딱 아니야?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알았어. 갚을 능력이 안 당근? 되니까 그 값어치만큼 콩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날씨도 덥고 운동도 할겸 겸사겸사 그래서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예전부터 많이 다니던 곳이었는데 우린 조금밖에 안 캤다고. 당 일반인들이 자기들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반찬 하려고 반찬 삼을 목적으로 80kg을 뽑아간 거였대. 20kg이 아니라. 차라리 데이터 도난 목적으로 사주받아서 훔쳐갔다는 게 오히려 신빙성이 있을 정도.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해 먹으려고 남의 밭 당근을 80kg 훔쳐갔대. 그리고 연구비 5천만 원이 들어간 팥뿌리 400뿌리도 도난당한 흔적이 발견돼가지고 수사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 일부가 학교 측 밭을 그냥 공공재로 생각한 것 같다고. 그래서 충북대학교 식물의학과 김홍태 교수님께서, 에 피해자분들이 사실은 저는 뭐 크게 처벌받기를 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들도 몽땅 가져가서 팔거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하지만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분들에게 서리에 대한 경각심을 좀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그냥 용서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해요. K 시골 민심 작동. 에휴, 리틀 짱캠. 80kg면 진짜 너무했다. 너무했다. 슬슬 출몰하고 있는 하계절 남자 패션. 이제 슬슬 더워지죠? 가르마 펌이 보이고요. 뿔테가 보이고요. 김구 안경 보이고요. 브이넥 핑크 보이고요. 오브 화이트. 거기에 크록스. 예. 아이폰 로즈 골드. 라인 있는 루비 까또즈 머니 클립. 카카오뱅크 캐릭터 그려진 체크 카드. 에코백. 비비크림. 피어싱. 이게 좀 쉽게 입기 패션이라 그래가지고, 예. 게이 특이라고 합니다, 이게. 리얼돌 근황. 여자를 위한 리얼돌이고요. 버튼이 이거래요. 이거 건들면은 그냥 예. 팍 선대요.
성욕이 강한 여자친구를 만난 헬겔러. 헬붕이 성욕 강한 여친 만나서 좆됐다. 오빠 오빠 나 이거 샀어. 뭐? 그건 왜 샀어? 오빠 엉덩이 이쁘잖아. 해주라. 응? 이상 성욕이긴 하지. 왜 남자 그 엉덩이 그 좀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여자들 또 BL물 많이 보고 이런 거 보고 그러면은 BL물 겁나 좋아하잖아요. 게임물. 예. 네, 그게 좋은가 봐요. 남자의 응고가. 와, 요즘에 신종 배달 거지 새끼들 생겨났구나. 방금 전에 있던 실화야. 포장으로 주문 들어왔거든? 10분 정도 지나서 자기가 잘못 주문했다고 얘기하대? 배달인데 포장으로 주문했다고. 근데 이미 조리 중인 건 죄송한데 취소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아, 그럼 주문 취소해드릴 테니까 배달로 다시 주문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3,000원이 더 비싸서 싫다고 하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미 조리하기 시작했으니까 못 버릴 테니까 그냥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냥 취소시켜버림. 내가 점심으로 먹을 거임. 와, 배달비 내기 싫어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왜 그랬을까? 피크 타임 때 주문하면 주문 취소해 다른 손님한테 팔 수 있을 테니 사람 빠지고 주문한 듯. 어차피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까워서 공짜로 배달해줄 거라고 생각한 듯. 하여간 씨발 요즘 족같은 거지새끼들 너무 많다고. 조보아 어머님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38이랑 사귀는 22살 여자? 16살 차이? 이야, 꼭 내 이야기 같다. 예, 진짜 내 이야기 같네요. 제 얘기네요. 그러게요. 희한하게 전 20대 초반만 만났네요. 예. 단점이 훨씬 많아요. 진짜? 이거 본 거잖아. 이거 봤어, 이거. 딩고기? 인마는 강퇴해야 될 것 같은데. 딩고기가 뭔데? 강퇴해, 랄프야. 블랙해버려. 미국의 필라델피아 근황이래. 이게 지금 찌든 거지. 야, 진짜 심각하구나.
진짜 무섭다. 중국 애들이 미국에다가 펜타닐 오지게 풀고 있다더만. 그니까. 200만 학사 확정 확정됐어? 와, 병사 월급 200만 원 현실화됐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포함. 이야, 드디어 뭔가 군인들 처우가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서. 이야. 2년 희생하는 건데 200도 못 버는 애들이 발작함. 빛을 99.4% 흡수한다는 그 반타블렉 있죠. 검은색, 순도 검은색에 가까운 그 페인트로 방을 도색했대요. 그 페인트 값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말이죠. This is an apple painted with the blackest paint in the world. So I decided to paint an entire room with it. Let's see what it looks like. Whoa. Because you can't tell any depth perception because you can't see any of the walls or floor or anything. It's going to look like I just shrink. Whoa. 와. This is so weird. Hey everyone. 진짜 암흑 그 자체네. Now watch what it looks like if I install a light bulb and close the door. 3, 2, 1. This is really weird. There's absolutely no reflection that comes from the walls. You have to bend over this poster board in order to see the reflection. And because the light's only coming from one direction, if I spin around in the room, it looks like I'm an astronaut spinning around in space. 좀 무서울 것 같긴 해. 잠은 졸라 오긴 하겠다. 포르쉐와 마신 소나타. 유서 깊은 X자 젓가락. 젓가락을 X자로 하는 게, 어? 우리 조상들이 이랬다고? 노비 집안 잔칫날인가? 요즘 제일 어이없는 문화, 면 끊어지면 이상하게 본다고. 형 오늘 오슈로 5,000명 찍었네. 오늘 오슈 재밌기남. 아 몰랐어. 아이 감사합니다. 나 혼자 산다 아직까지도 인기 진짜 많은데, 여기 저 그 코쿤 나오는데 가끔씩 이렇게 요약돼 있는 걸 보는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못 먹긴 하더라고. 어. 이게 존나 킹 받는 거지. 이게 10킹 받는 거지. 내가 찾던 짤이었는데 이 짤. 와. 싸대기 존나 마렵다. 인정?
싸대기 개마렵다. 잠깐만. 나 여행 가가지고 칼국수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저지랄 하면서 방송하면 씨발 욕 존나 먹겠다. 별 욕풍선 진짜 달달하겠다. 순간 그 생각했어. 어 이러면서 괜히 막 이지랄 하면서 계속 이지랄 하면은 욕 존나 할 것 같은데 나한테? 어? 유튜브 올리면은 개씨 어 낭맨 야무지게 빠네. 여자들이 존나 어이없어하는 남자들의 흔한 착각. 첫 번째, 남자의 접근을 여자가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여자는 남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단정한다. 만일 여자가 정말 남자를 좋아하면 계속 소극적으로만 있지 않는데 여자가 문자나 전화에 답이 없는 경우 한번 튕긴다고 생각한다. 보통 여자들은 흔히 말하는 튕길 때는 여지를 준다.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되는데 다음 주 주말쯤 어때? 정도. 아예 답이 없을 때는 정말 싫은 거다. 어쩌라고 이 씨발! 넘어가. 대머리 미키마우스 귀신? 근데 소리와 웃었대 심았다. 여기 있네요. 브라시노 히카루니 突如 浮かび上がる 恐ろしい 巨大な 顔. その時 외박 자주 하는 중학생 딸과 문자. 지난주 금요일 밤 11시 30분에 귀가하고 토요일 새벽 3시 30분에 귀가하고. 야 이건 남자 생긴 거지. 이 정도면은 수요일 사춘기 딸과의 상황입니다. 딸은 저녁을 먹고 학원 갈 테니 돈을 달라는 상황. 엄마는 계속 사고치고 다니면서 돈은 못 주겠고 집에 빨리 오면 햄버거 사줄 테니까 먹고 학원 가라는 상황입니다. 엄마와 딸의 문자를 보시고 누구의 문제가 더 큰지 조언을 구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어. 너 너무 잘못한 것들이 많은데 아랑곳 없이 돈 달라 할 때만 연락하잖아. 배고프면 여기 빨리 와서 먹고 가든 네가 늦었으면 못 먹고 갈 수도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밥만 먹고 바로 갈게. 진짜 배고파서 그래. 만원만 붙여주세요. 연락 다시 했다. 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고 돈 안 주면 서운해하고 넌 약속 하나 안 지키면서 계속 요구만 하는 건 네가 이기적인 거야. 네가 노력이란 걸 하면서 요구도 해야 되는 거야. 너가 내가 너 굶기는 것도 아니잖아. 나 잠 못 자도 너 밥 차려줘. 이기적인 마음 좀 고쳤으면 해. 내가 수업시간에 안 자고 프린트 처 채우느라 좆 자서 점심시간에 잤는데 내가 그 족 같은 말 아냐고. 네가 그 족 같은... 어? 와... 근데 어우 중학생 딸치고는 너무 센데 발언이. 아 그냥 열이 씨발 뒤지게 봤네. 와 알아서 할 테니까 꺼져. 밥도 쳐 끊을게. 그냥 시발 꺼져. 근데 알아서 할게.
이거는 부모님이 좀 강하게 대응해야 될 듯. 날 잡고 패던가 아니면 집 비번을 바꿔서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사춘기여도 저건 선 넘었음. 패면은 신고할 수 있으니 용돈 핸드폰 다 끊어버리면 됨. 지하철 전기권만 지어주고 밥은 학교 급식 아니면 집에서만 제공. 부모한테 욕하는 자식이 학원 다녀봤자 뭐 하겠냐. 학원 다 끊어버리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학원도 다 끊었으니 알바해서 알아서 벌으라고 하셈. 처음엔 준비물이다 뭐다 하면 돈 달라고 할 텐데 친구한테 빌려 쓰라고 하고 나중에 집에 있는 물건 갖다 팔려고 할 거임. 그럼 최후의 방법으로 시골 데려가야지. 자식 갱생시키려면 엄청 힘들 거임. 머리 크면 고칠래도 못 고치니 바꾸려면 지금 독하게 마음먹고 고쳐야 될 듯. 저렇게 거치로 다 큰 아이 패면은 학교에서 듣고 가정폭력 신고합니다. 지 잘못은 모르는 아이라. 그러네. 옛날 같은 경우야 어? 주어 패버리면 된다지만은 얘는 내가 봤을 때 아, 높은 확률로 저길 것 같아. 외동딸일 것 같아. 요즘 애들 분노 조절 잘 못하는 애들 확실히 많은 것 같음. 개시 이빨 좆 같은 정신 나간 버러지란 의진심 내 딸이었음. 뼈가루 하나까지 다 씹어먹고 청송 가서 살고 만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구속하시는 줄 알고 어머니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괜찮으세요? 속상하다 못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요. 학교 담임한테 자녀 교우관계 먼저 파악해 보시고요. 딸 문자 내용 보시면 어머니는 옳은 말이긴 한데 딸이 인정할 때까지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딸은 내용 안 봐요. 딸 입장에선 내가 돈 받을 목적만 분명하기 때문에요. 아래 다른 분들이 쓰신 것처럼 단호하게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딸에게 휘둘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얼굴은 복원날이나 쳐라. 성장기에 아프리카 TV 같은 거 봐서 밑둘게 자랐네. 저 같아도 일단 경제적인 모든 지원을 다 끊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가 제일 창피하려면은 얘는 그 학교에 데려가갖고 그 학교에서 아주 개쪽을 줘야 돼. 지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는 게 제일 창피한 나이거든요. 얘가 창피한 줄 알려면은 얘네 친구들한테 다 보여줘 버려야 돼. 어. 학교 가가지고 어. 그렇게 해야 돼 차라리. 어. 엄마한테 욕하는 딸이라고 하면서. 저의 코트 의자 안 치고 요품 한 시간만 듣게 하면 갱생 싹 가능합니다. 자살한다고? 거짓말. 어떻게 자살을 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 그냥 오은영을 부르면 된다고? 아니 안 될 걸.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쟤는 그 선을 많이 넘었잖아. 우리가 상식선에 있는 그걸 아예 넘어버렸잖아. 어. 그건 아니지. 애들 앞에서 족당하는 기분 알잖아. 기웃기웃. 무서울 게 아예 없는 아이 같은데. 와 진짜 자식 키우기 힘들겠다. 나도 이 정도인데 눈앞이 깜깜하겠다. 완전 빠꾸가 없는 애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보고 내일 풀 대출 받아서 코인 산다. 안 되면? 응 자살하면 그만이야. 대아이엠 불러야 된다고? 강신고당할 각오하고 존나 돼야 돼. 안 되겠다. 네 훅 존나 멋있네. 그거 봐야겠다. 어. 형이 만약 딸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응? 응? 아, 나 그 훅 존나 멋있더라. 근데 안 맞는다. 좋아. 저 연녀는 바로 명현만 띵이돼야지.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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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진짜 대아이엠 C다 C. 어? C다 C.
다음. 야 근데 저 여자애가 공부 전교 1등이면 인정이냐? 아니지. 공부 아무리 잘해도 부모 공경은 못하는 호루 새끼들은. 멋있다. 근데 안 맞는다. 그게 시다시 대아이엠. 그치. 공부 아무리 잘하면 뭐해. 호루 새끼지. 어. 87년생 위대한 영상 봤으니까 87년생 윤태훈 킹기훈한테 처맞는 것도 보자. 완전 후레 새끼 저거는. 맞아. 그리고 전교 1등은 저런 짓 안 해. 후배한테 갈방 처맞고 절름발이 됐다 다른 사람 불러야 됨.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전술에 보내주면 바로 모범생.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애들한테 저런 자식 있어봐야 한다. 아침마다 그 카스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 말이야? 아니 어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사람 정신 차리게 하려면은 그 가스가 필요해? 대아이엠 지금 허벅지에 칼 세 방 맞고 빙시다 돼서 조리돌림 당하고 있다. 개웃긴 건 일주일 전에 칼 든 사람 상대하는 법짓고 칼 맞은 키우 키우. 와 넘어갑시다. 카페에서 일 안 하면 혼난. 어이 어우 야 이거 너무. 야 이거 뭐 요즘 삐뚤어진 애들은 당신 품으면 지부모도 지르는 시대라 경임으로 굴복시켜야 된다. 존나 배야 돼. 넘어갑시다. 한때 유행했던 한식 뷔페 계절밥상. 근황 계절밥상 인기 많았지. 핫했지. 근데 이제 영업 종료를 안내한다고. 아, 점점 퀄리티 떨어지고 막 그러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만. 이런 수순을 받는구만. 밟는구만. 개장도 있었고 이거저거 있긴 했는데 뭔가 애매했단 말이지. 맞지? 자연별곡 계절밥상 두 개 있었지. 어. 다시 봐도 놀라운 중국의 기술력. 육형석으로 만든 동파육. 올리브 씨앗에 조각한 배. 어쩌라고. 물론 저 유물들은 지금 중국이었고 대만에 남았다. 남은 유물들은 홍위병이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아 이런 자리였어? 난 또 평소 이미지랑 좀 다르게 굉장히 가정적이라는 이승철의 매력. 첫째는 이미 31살, 14살 둘째는 학업에 정신없을 나이. 보통 6시에 일어난다는 이승철. 일어나자마자 모닝커피 만들어 마심. 아침은 간단하게 알아챙겨 먹음. 플레이팅은 빼놓지 않고. 플레이팅하면서 설거지거리 늘어난다니까 귀찮으면 숨도 쉬지 말라함. 뒷정리도 바로바로 하고. 다 치우고 마당으로 나와 댕댕이랑 놀아줌. 댕댕이 이름은 태극이. 딸이 아빠 옷잘 입는 거에 자부심 느껴 한다 그래가지고 이승철은 옷 입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쓴다고. 아휴 이승철 아저씨 자식으로 태어나봐. 그것만한 축복이 어딨겠어. 요리도 잘하고 굉장히 가정적이네.
이런 방송은 사실 부부싸움을 야기시켜. 부부싸움 야기시키는 그 배우 그 저기 남자들 주적이 누군 줄 알아? 가장들의 주적? 최수종 아저씨야. 어. 제발 적어보고 배우라고 그러잖아. 자식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그렇게 힘들다던데. 남녀 고용법, 고용평등법 발안을 했고 저기 그 입법 법안 입법을 했다 한다 그러는데 뭔 내용이야? 남녀가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남녀 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 현행법은 동일한 사업 내 동일한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1년부터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녀 임금 평균 임금이 3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남녀 간 임금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시하도록 하여 남녀 간 임금 차별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근데 이게 족 같은 경우 아 그럼 남자 뽑아버리면 그만이지 하는데 남녀 뽑는 것도 동일 비율로 뽑아야 된대. 5대5로 일하는 시간과 강도 관계없이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무조건 줘야 된다. 바로 반대해줄게. 나 이거 아이디 없는데? 랄프야. 네? 아이디 만들어서 네가 해놔. 바로 좀 해놓을게. 네가 해. 네. 줘. 흐미까지 해가지고 너까지 해가지고 세 개 해줘. 예. 해. 줘. 유치원 간호사 미용실도 다 반반 뽑아줘. 노가다 현장도 반반 뽑아줘. 일을 족같이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여자가 일을 족같이 못해. 업주 입장에서 아, 너 안 되겠다. 꺼져. 그렇게 하면은 계속 구하는 거잖아. 계속 자르면 되겠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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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예쁘다는 말도 국가대표도 반반 복사할 기세일세. 예쁘다는 말도 불쾌하다면 외모 평가하지 말라는 패미. 칭찬으로 한 예쁘다는 말이 때로는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가 있다. 멋쩍인 뭘 어째 전술에 그가야지. 자 여러분들 채팅 내가 분명 채팅 얼리고 얘기한다. 챗 조심. 코트 방송은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질 안아요. 아프리카 실명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한테 좀 욕해줄 사람. 와 101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쁘다고 했을 때 싫어하는 여자 한 명도 못 봤는데 무슨 예쁘다는 말이 기분 나쁘다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덜어 있습니다. 아무리 칭찬이라고 했다고 한들 나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는 전혀 없는 상태죠. 그럴싸해요. 그럴만해요. 또 어떻게 또 듣다 보면은 칭찬은 남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고쳐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but
지들은 남자 연예인 외모 품평이 하고 있음. 흔들릴 만큼 잘생긴 애를 내놔봐요. 류준열이 훈남인 나라 이러면서 류준열 까죠. 틴트 좀 바르고 비비라도 바르는 노력을 좀 해라. 화장 좀 하고 갖고 싶시오. 게으른 남자는 있어도 못생긴 남자는 없습니다. 꾸며요 남자들. 잘생겼다고 할 거면 남자 버전의 권나라 정도는 데려와라. 이종석이랑 권나라를 갑자기 꺼내들고 두 분을 비교합니다. 네. 더치 페이스 좀 하자. 권나라 진짜 이쁜데, 권나라보다 이종석 씨 보니까 이종석 씨가 일반인 같아요. 신나는 외모 평가. 한국엔 잘생긴 남자가 별로 없어요. 자, 미남의 대표 명사 차은우를 데려왔어요. 순정만화 주인공 같다는 느낌이 뭔지는 알겠어요. 네, 그런데 근데 난 노인정. 대한민국 역사에 잘생겼던 사람은 정우성 리즈, 강동원 리즈 말고는 없어요. 원빈 정도면 남자가 인정을 하는데, 그치만 저는 원빈은 노인정이죠. 그렇게 예쁜 언니가 못생긴 애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권나라는 처음 보지만 너무 예뻐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남자 중에 충격받은 외모는 별로 없었다. 서강준 수박짤은 정말 유명한 짤인데 서강준 인정 못하세요? 서강준 수박짤이 뭐야? 이게 뭔데? 별 요상시런 것도 좋아한다. 어? 하지만 전 서강준도 노인정입니다. 공유 노인정. 공유 노인정. 공유는 잘생긴 건 아니죠. 정우성 약간 좁쌀이 된 사람 같아요. 정우성 외모 비하죠. 안정환 리즈 노인정. 장동건도 노인정. 제 이름은 베니입니다. 디카프리오 리즈는 드디어 인정. 용서합니다. 정우성 공유가 평균인 대한민국을 꿈꾸는 중. 브래드 피티요? 노인정. 알랭 드롱? 노인정. 톰 크루즈? 노인정. 마지막으로 페미 여러분 우리 눈 좀 높이시다 제발. 어허. 그래요. 존나 땅콩같이 생겼네 키우키우바. 물론 내 얼굴이요. 제 얼굴이 땅콩버터 같이 생겼습니다. 판사님 못생긴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유. 내가 조소 생산직 다녔을 때 제일 족같았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사촌형 결혼식이었거든? 그래갖고 하루 쉰다고 얘기했다? 근데 갑자기 족같이 의심하더라고. 갑자기 이러는 거야. 사촌형 결혼식인데 간다고? 몇 살인데 그 어디서 한다고? 족같이 캐물어.
이라는 데서도 사촌형 결혼식 아니지? 이지랄하고 사촌형 결혼식을 가니? 이지랄 무슨 씨발 콩가루지만 처자라서 사촌이 없나? 어려서부터 같이 놀고 크고 웃고 울던 사람인데 지랄 병을 떠네. 근데 어떻게 알았지? 근데 어떻게 알았지? 이거? 이거 나야. 남녀 사이에서도 호불호 심하게 갈린다는 신발. 보스턴, LA 뭐 야구팀 뭐 뉴욕 양키즈. 컨버스. 이거 그거지? 그 저 뭐 어글리 슈즈인가 그거. 집에 두 개인가 있는데. 발렌시아가는 아직도 입지 않아? 아직도 신지 않아? 아유 훈이님 고맙습니다. 오늘 공방하셔서 안 하시는 줄 알아. 아이 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예. 아침밥을 회사에서 먹는 여직원 보기 안 좋은데 꼰대일까요? 꼰대지 이 사람아. 아 일하는 시간에 아침밥 먹는 거? 좀 에반데. 근데 할 일만 다음은 노상관? 뭐 먹으면서 할 일만 하면 된다. 일을 안 하는 줄 알았어 난. 근데 그 일을 안 한다고 해도 그게 동료 직원이 신경 쓸 바가 아니지. 상사가 얘기하는 거라면은 좀 그렇겠지만. 그치 뭐 직종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공익 갤러리 레전드. 와 팔꿈치 색깔. 아 이거 좀 와. 와. 뭘 나야 나 아니야. 이 정도는 다 이 정도 있잖아. 한적윤. 와. 단적. 단적윤잼. 저 정도 팔꿈치면 특정성이 성립돼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공익겔. 공익겔 레전드. 뭐로 공익하냐고 한 놈이 물어봤는데.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BMI 공익인 것 같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BMI 공익이라고 돼지들끼리 맞짱뜸. 존나 웃기네. 코트 욕조 잘 보면 팔꿈치 지은 니은 새까맣던데. 너 조명 끄고 팔꿈치 인증해봐 되군군. 껐어 조명. 껐다 껐어 조명.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뭘 의학이야.
아니 이게 뭘 로학이야? 초코를 초발라난 노. 야 여기 뭐 묻었네. 까맣게 묻었네 뭐가. 봐봐. 응. 뭐 없잖아. 왜 이래? 어. 한입만. 근무지 대공 후임 때문에 냉장고 잠갔다. 직원들이 같이 마시려고 탄산수 한 박스 사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이틀 만에 동나길래 직원이 CCTV 돌려보니까 대공 후임이 30분 간격으로 냉장고에 탄산수 한 병씩 뽑아먹음. 하루에 한 병만 마시라고 해도 발 뒤지게 만들어 말 안 들어서 결국 잠을 새 걸었던 족같은데 새끼. 150kg 공붕이 GS25 손절 선언.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편의점이었는데 이번 일 매우 참담한 심정. 묻었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공익 오빠들 저 임신했어요. 같이 키워요 오빠. 대공 짬 처리받았다. 직원들이 도넛 먹더라고. 오늘 직원들이 냉장고 보더니 아 맞다 도넛 남았네. 땡땡씨 이거 좀 부탁해요 이러는 거. 씨발 기분 좋은데 또 더럽다. 네가 돼지 새끼냐? 가축 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라. 먹다 남긴 걸 쳐주네. 저거 밑에 보면 초코도넛도 있음. 씨발놈 아줌 그게 눈에 들어오냐? 대공은 대공이다 씨발. 초코도넛이 변명이냐? 초코도넛은 못 참지. 아 야코도넛은 사서 해야지 리얼. 야코도넛. 아 존나 웃기네. 아 존나 웃기네. 전장현에 이어서 버스 파업 들어간다 그네요. 서울 경기버스. 아휴 왜 또 왜. 지상에서는 버스 노조, 지하에서는 전장현. 시민들의 불모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장현 지하철 불법 시위 때문에 안 그래도 빡치는데 버스라도 정상 운행해야지 M1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 게 뭡니까 대체. 문재인 때 뭐 하다가 이제 와서 파업하는지. 아휴 아, 합의 다 했대? 임금 5% 올려주기로? 아 잘 됐네. 전장현 지하철 시위 이틀째 계속 시민들 너무하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출근 좀 합시다. 18살짜리 고딩 둘째 임신. 벌써부터 눈물이 앞서는 수지. 아 MBN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네. 고딩 엄마. 아 이 10대들의 이 결혼생활을 진짜 서스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찍어서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어 10대 때 애가 애를 낳고 쉽지 않거든 진짜. 애가 애를 낳는다는 게 진짜 그렇잖아. 어른들도 키우기 힘든 아기를 부모한테 응석 부릴 나이인 10대 애가 어떻게 키우겠어. 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내가 꼰대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한테 응석 부릴 그 나이에 10대가 어떻게 애를 키우겠어 진짜. 피임교육 강화하고 미혼모 미화시키는 프로그램은 나는 개인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을 내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볼게요. 고딩 엄마에서 만 18세 엄마 정수지가 친정엄마 앞에서 둘째 임신 사실을 고백하며 눈물을 보였다고.
남편 강인성은 주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터라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가게에서 타격을 입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다음 날은 쉬어야 한다고 해 특별한 일정이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정수지의 친정엄마가 집을 방문했다. 사과즙은 왜 안 먹었냐? 은하 먹이라고 하지 않았냐? 잔소리했는데 청소 상태를 점검하며 은하가 주워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저 살림 좀 똑바로 해라. 정수지 강인석 부부는 눈치만 보기 바빴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진 친정어머니 표 음식 앞에서도 정수지는 긴장감을 떨치지 못했다. 강인석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 장모님한테 초음파 사진을 건넸다. 친정어머니 이게 뭐냐며 손을 덜덜 떨면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계획이 없던 임신이었고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생겼다. 갑자기 생긴 둘째고 부모님도 둘째 늦게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터라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첫째 임신 당시 몸무게가 43kg였는데 현재는 40kg밖에 나가지 않는 상태. 조산기가 있어 둘째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어렵게 둘째 임신 사실을 고백한 정수진은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누누 얘기하지 않았니? 둘째 안 된다고. 너 힘들어.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는 인터뷰를 통해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아휴, 힘들 텐데 저도 연년생 육아의 괴로움을 알고 있어서 저랑 똑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 아휴, 참 두렵다고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임신 소식을 받아들인 친정어머니는 이내 너희들 성인이고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네 몸만 생각하고 은하 아빠는 부지런히 돈 벌어야 돼 라고 조언을 했다. 너네들 한방이다. 둘째도 그렇고 라고 농담까지 덧붙여서 웃음을 자아냈다. 야, 무슨 자랑이라고 저런 걸로 감성팔이냐? 제작진이나 주연진이나 애기. 25 애돌 아빠입니다. 저분은 저보다도 어리시긴 하지만 저런 분들께는 그래도 박수가 나가네요. 버리는 분들도 계신데. 난 잘 모르겠다. 저런 프로그램이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우리 19살 때, 20살 때 생각해봐. 얼마나 어렸어. 우리 18살 때 생각해봐. 어? 부모한테 응석 부릴 나이라고. 말이 안 되지. 너는 네가 이해가 가겠지만은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참 안 간다. 그치, 저출산 시대에 뭐 근데 참 그래. 자기들이 알아서 키우고 하는 거지만. 근데 난 저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미화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로.